시팔날제. 내가 약을 좀 구해왔어. 방구 냄새. 아이 쌍놈 먹고 담배 12개나 털렸네. 좋아. 자, 또 위스키. 우리 희귀코모리 위스키 또 제작 한번 들어가 볼까? 위스키 또 제작하는 맛이 있지. 좋아. 지금 함께 잘 버텨내고 있어요, 지금. 어디 보자. 온도계가 화약 또는 의약 재료를 혼합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게 알코올 증류기를 만들 때 필요한가? 강화문이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빗물 정수기? 왜? 일사히 쓰고 있는데? 잠깐만. 필터를 한 3개 정도 만들자. 아, 우리도 슬슬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올릴까? 테크를 이걸? 하나 만들고 취소시키자. 이거 테크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되게 많이 드는구나.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안 돼, 안 돼. 빠루는 잠긴 문을 열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빠루 하나 만들어. 얘는 술 만들고, 한 놈은 빠루 만들고.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좋아, 괜찮아.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음식을 좀... 아, 음식 못 만드나? 못 만드는 거야? 너가 이걸 만들어. 넌 자. 넌 자고. 좋았어. 좋아서 위스키 하나 만들었고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야. 자자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담배를 내가 갖고 왔나? 아, 담배 지대로. 아, 담배 4개. 연서가 너 여자친구 진짜 이쁘더라.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 방송국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남의 여자친구라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 개 이쁘던데. 약초 담배도 만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방송에 조금이라도 그게 나가면 내가 그 웬만하면은 사람들 얼굴을 안 보여줘 방송. 별로 안 좋아.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렇게 자랑한답시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진짜.
야, 오늘의 노예는 부르노네. 일 몇 개를 하는 거야, 하루 만에. 오늘의 노예야. 약간 아픈 건 뭐야? 앞으로는 대화 한번 해주라고? 뭐야, 왜 받다 말어? 얘 왜 하다 말아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이씨. 아, 다 만들고 받는 거 기다리는 중이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너가 너 혼자 얘기해. 안 되네 그런 거. 그런 거 안 되나? 와, 담배 핀다. 와, 담배 있으니까 앉아갖고 담배 피네. 싸가지 없이. 아, 안 가본 데가 어디지? 아, 창고 괜찮은데. 약품 많이 있어? 식품이 있어야 되는데. 식량 엄청 많고, 무기 엄청 많고, 부품 많이 있고. 약품이 없네 여기. 어떻게 할까? 호텔에 갈까? 외국 기자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면서 바로 도시를 떠났고 누군가 최근에 그곳에 살고 있고 물물교환 할 수 있고 아마 우리가 유용한 무엇이. 아, 너 방어하고 수집 가자. 빠루, 야, 연장 챙겨. 빠루하고 삽 들고 간다. 오케이, 그대로 들어, 그대로 진입. 3시에 나간다. 진입. 사실 이런 건 쓰레기인데. 저기 담배 피는 것 같은데? 오, 굿! 오메? 이 사람 뭘까? 올라가지고서 와, 운 개좋았다. 어, 올라올 각인데? 아, 물물교환하려면 1층으로 가시오 그러네. 저는 물물교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재. 뜯어.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무슨 지원이야? 아유, 요청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 새끼야. 야, 잠깐만. 이 새끼 총 들고 오는 거 봐봐. 아니, 빠루질 하자마자 이게 무슨 낭
날벼락이야. 아 쇼벨 쓸 걸 그냥 아 빠루 썼다가 씨. 빠루 소리에 난리 났네. 자, 올라와봐. 둘이 한잔해. 먹고 이 돼지라 가지고 얘 많이 먹어야 되네. 자 한 잔씩 하자 우리. 같이 안 하잖아. 혼자 처먹었네. 쇼파에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있어. 아 맞다 위스키 교환용이지 참. 어허 조지삐 있네. 어 브루노 이 새끼. 아하 아헤 조지네. 조진네 조졌어. 브루나 같이 잘하죠. 누가 누가 왔어? 좋았어. 뭐야 뭐야 뭐야? 너가 왜 가? 너가 가 너. 아저씨는 위스키가 이 동네에서 그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아 우선은 문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저번에 준 설탕 갖고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브루노라는 새끼가 다 처먹었어. 아, 없어 그래갖고 지금. 먹을 걸 좀 바꿔야 되겠다. 먹을 게 너무 없다. 야, 세 개 있다고 장난쳐 바로 나오냐? 너에게 무엇을 줄까? 좋았어. 먹을 거 네 개. 쥐덮 만들면 고기 나오나요? 쥐덮 만드는데 뭐뭐 필요하지? 손해라니. 야, 우리 밥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이게 아닌데. 아니야. 자. 그만. 한 잔. 어, 다섯 개만 더 있으면 되네.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바꿀 게 많지.
장난쳐? 쥐가 어디 많이 다니려나? 쥐... 뭐 이거 아무데나 놓는 건 상관없죠? 야, 오우, 나 캐릭터 정면 쳐다보는 거 처음 봤어. 이거 3D도 아니고 다이렉트 XD인가 그걸로 만들어진 캐릭터일 텐데,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뭐 리니지나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3D 형식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아니야, 연서가 고마워. 뭐야? 뭘 제작을 해? 고기 4개당 익지 않은 음식. 뭐야? 아, 밑밥 깔아놓는 거야? 아, 뭘로 깔아놓지? 비료. 어? 비료! 비료 넣어놓자, 비료. 똥! 똥! 좋았어. 야, 넌 또 왜 일어났어? 자라니까. 충분히 잤어? 잘 잤어?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떠나주세요! 야, 너 자야 되겠다. 빨리 와. 또 내일 또 나가서 일하려면 자야지. 얘 무슨 애연가야. 그냥 가만히 서있다 담배 한 대씩 피고. 야! 아니 취한 것도 인정한 이해하는데 취했는데 너무 많이 피잖아. 이거 한양이네 아주. 한양이요 한양. 아 근데 보리스 덕분에 진짜 개 해자다야. 보리스야 피곤한 건 아는데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음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약이 필요하거든? 노부부와 아들의 건물이며 그들은 약탈자를 맡기 아직도 주변에 있고 그를 음식과 약을 갖고 있지만 함께 나누자. 맞는 키가 유용할 것이다. 여기 가자. 여기 저번에 왔다가 다 못 갖고 왔을 거예요. 그는 곰처럼 보인다. 아이고 위스키 덩어리가 여기 있었네. 어? 여기다 총 숨겨.